근데 어떻게 날 밀어줄 생각을 다 했니? 많이 궁금하시죠? 아주. 꽤 많이. 제 마음을 움직이는 건 두 가지예요. 첫째는 세진이에 대한 제 죄책감이에요. 죄책감? 어쩌면 세진이가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는데 제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어요? 저랑 실랑이 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요. 제 마음의 짐을 좀 덜고 싶었어요. 그럼 다른 또 하나는 뭔데? 언젠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적인 감정 적고 객관적인 장점만 보자면 회장님은 제 롤모델이세요. 제 눈에는 다 보여요. 회장님 속에서 끓고 있는 그 붉은 야망이요. 백도를 더 크게 키워내 불 같은 그 에너지요. 그래? 그럼 난 너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? 백도에 작은 자리 하나만 마련해주세요. 차기 회장님 보필하면서 백도 저도 잘 키워보고 싶어요. KBS